어제 꽤 많이 마신 것 같던데, 속은 좀 괜찮니? 하긴, 그런 엄청난 일을 알게 됐으니 과음을 할 만도 하지. 그치만 그건 어제 하루로 충분해. 술로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 엄살은 그 정도 떨었으면 됐어. 그러니 이제 답을 줘야지. 왜?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? 날 원망하는 것 같은데, 너만 처신을 잘했어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. 다 포기할게요. 제주도 땅, 본부장 자리 내려놓을게요. 고개 빳빳이 치켜들고 건방에 하늘을 찌르더니만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. 이혼은 안 해요. 뭐? 저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. 지환 오빠 일로 저 돌게 만들면 그땐 정말 물불 안 가릴 거니까. 참 대단한 수뇌부구나. 어머니랑 오빠 영영 침범하지 않을게요. 어머니도 선 넘지 마세요. 연습하고 들어왔니? 말싸움으로라도 꼭 한번 이겨보고 싶었어? 어머니라면 최소한의 수치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애를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요? 역시 널 낳는 게 아니었어. 내가 널 어떤 마음으로 낳았는데 낳아준 값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. 어머니. 그래! 내가 네 어머니야. 이 세상에 피붙이라고는 나랑 네 오빠밖에 없다는 거 앞으로도 쭉 명심하고 살아야 될 거다.